비주얼리스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비주얼리즘입니다. 오늘 시간은 오랜만에 시네마포디 튜토리얼을 준비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작업한 이 영상을 예시로 2023 버전에서 업데이트된 강력한 파이로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쉽고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시네마포디에서 불이나 연기 등의 이펙트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후디니에서 작업해서 알렌빅으로 전달받거나 외부 플러그인인 터뷸런스 FD를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2023 버전 이후로 파이로 기능이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외부 프로그램이나 플러그인 을 사용하지 않고도 시네마포디 안에서 불이나 연기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불이나 연기를 만들 수 있게 됐지만 이런 기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작업을 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시네마포디의 2023 버전부터는 파이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스피어를 하나 불러오고 오브젝트에다가 시뮬레이션 태그에서 파이로 에미터 태그를 달아주면 이렇게 오브젝트 옆에 태그가 생기고 파이로 아웃풋 항목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별다른 설정도 없이 그냥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스피어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불과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별다른 세팅도 없이 태그만 달았지만 뷰포트에서만 보더라도 정말 리얼하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에 태그를 달고 그 오브젝트에서 연기가 생성되는 개념을 활용해서 앞선 영상에서처럼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연기가 둥글게 퍼져나가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빠르게 설명드리기 위해 이렇게 간단하게 미리 세팅을 해놨는데 먼저 이렇게 뒷배경을 세팅해주고 배경에 연기가 인터랙팅 되도록 콜라이더 태그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오브젝트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구분이 잘 되도록 이렇게 적당히 컬러도 넣어줬고 그리고 디스크를 하나 만들어 주었는데 디스크 안쪽에 레디어스의 수치를 높여서 이런 식으로 링 형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디스크는 바닥에서 약간 위로 올려서 배치해 주었고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링을 클릭하고 시뮬레이션 태그 파이로 에미터를 눌러 주시고 한번 재생해 보면 이렇게 링 형태로 연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열기가 느껴지는 연기가 아니니까 파이로 에미터 태그를 클릭해 주시고 아래쪽에 내려와서 템퍼레이처를 꺼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해 보면 그럼 이렇게 열기가 느껴지지도 않고 멈춰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운데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퍼지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탑뷰로 들어가서 먼저 어느 정도 연기가 퍼지게 만들어 줄 것인지를 정해 주기 위해 저는 스케일을 오브젝트 중심으로 이 정도로 맞춰 주고 이 상태에서 30프레임으로 와서 스케일의 키를 찍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0프레임으로 돌아가서 오브젝트보다 조금 작게 이렇게 스케일을 조절해서 마찬가지로 키를 찍어 주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또 다른 파이로가 작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가끔 가다가는 그냥 스케일을 0으로 맞추고 애니메이션을 잡아도 연기가 잘 생성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생겨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혹시 왜 이런지 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 들어가서 스케일의 애니메이션이 처음에는 빠르게 움직이고 나중에는 서서히 움직이도록 커브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을 해보기 전에 디스크의 두 눈을 꺼주겠습니다. 그리고 재생해보면 이런 식으로 연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퍼져나가는 속도가 아무리 오브젝트의 애니메이션에 영향을 받아서 생성된다 그래도 퍼지는 속도도 좀 느리고 연기 자체의 움직임이 많이 느려 보이는데 이럴 때는 파이로 태그를 다시 클릭해 주시고 아래쪽에 벨로시티를 이네이블 해 주신 다음에 스트렝스를 전 한 3000 정도로 많이 높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재생해 보면 이렇게 똑같이 링 오브젝트의 움직임에 맞춰서 연기가 생성되지만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받아서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퍼지는 건 좋은데 지금 밀도가 너무 높으니까 밀도를 조절해 줄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파이로 에미터에서
이 위로 다시 올려보시면 이쪽에 thickness가 있는데 이 수치를 조절해서 연기의 볼륨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크니까 저는 1로 확 줄여주고 재생해보면 이제 뭔가 퍼져나가는 연기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뷰포트에서 보는 것과 렌더뷰에서 보는 것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레드시프트 렌더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뷰에서 확인해 보니 아무것도 나오지를 않는데 렌더뷰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레드시프트 매터리얼에 들어가서 볼륨 매터리얼을 만들어주고 하이로 아웃풋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하고 노드 에디터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볼륨을 클릭하고 상단의 채널에서 프리셋에 들어가서 하이로 아웃풋 덴시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는데 연기의 전체적인 볼륨은 줄여줬는데 밀도를 역시 줄이고 싶으시다면 하이로 에미터에서 이쪽에 덴시티 항목을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위 덴시티 셋은 기본적인 밀도값을 설정하는 곳이고 초기에 값이 낮으면 연기가 옅고 높으면 짙어집니다. 저는 한 0.1 정도로 해주고 아래의 덴시티 애드는 추가로 밀도를 더하는 부분인데 값이 높을수록 시뮬레이션이 되면서 밀도가 추가됩니다. 이 두 항목을 잘 조절해 주시면서 원하시는 밀도값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 1로 해주고 한번 다시 재생해 보면 이렇게 연기의 밀도가 조절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기의 생성이 너무 부족하거나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디스크의 크기를 수정해서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작업을 하시다가 파이로가 이상하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끊겨서 나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파이로 아웃풋에서 캐시를 구워주셔서 작업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보통은 작업을 할 때 계속 캐시를 구워가면서 원하는 느낌으로 잘 재생되는지 확인하는 편인데 그리고 파이로 아웃풋에서 전체적인 파이로 설정을 만져줄 수 있습니다. 파이로 신에 들어가서 파이로에 들어가 옥셀 사이즈를 줄여서 시뮬레이션의 디테일을 늘려줄 수 있고 저는 연기가 제가 원하는 시점에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덴시티 항목에 들어가서 이쪽 위에 Relative Density Dispersion의 수치를 조절해 줬는데 이곳에서 연기의 밀도가 시간에 따라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값이 높을수록 연기가 빠르게 소멸됩니다. 사실 이 안에 연기를 허리케인 느낌으로도 만들 수 있고 부력을 조절해서 아래의 연기가 더 가라앉게 만들 수도 있는 되게 세부적인 기능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만져보는 것이 물론 좋겠지만 세부 설정들을 디테일하게 컨트롤하는 게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깊게 파고들기보다도 앞서 제가 설명드린 기능들만 활용하셔도 생각보다 괜찮은 아웃풋을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업한 신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보면 이런 식으로 4개의 디스크를 활용했고 각 디스크의 스케일이 커지는 키를 다르게 해서 여러 번의 연기가 생성되도록 만들어줬고 반복되는 느낌이 들게 하지 않기 위해 각 디스크의 벨로시티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주었고 연기를 구성하는 노이즈의 시드를 다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 아주 단순히 디스크의 스케일만 늘려줬었는데 저는 특정 디스크에서는 스케일에 키를 주는 것에 더해서 이너 레디어스에도 키를 주어서 연기의 생성 범위를 조절해 주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연기의 생성을 컨트롤해 보시면서 멋진 아트웍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시네마4D의 파이로에 대한 튜토리얼을 준비했었는데 물이나 불, 연기 같은 걸 만든다고 하면 머리 아파하시거나 일단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생각보다 몇 가지 안 되는 기능으로도 충분히 멋진 이펙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